자, 오늘 두 번째 동작은요. 윈드밀이라는 동작이에요. 자, 풍차 돌리기라고도 하고요. 우리 아까 매달릴 때처럼 포를 잡아줄 거예요. 오른쪽 다리부터 벌려서 돌려서 폴 왼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일단 보세요. 오른발부터 다리 최대한 찢어서. 이거 약 퍼포먼스 같은 거에 많이 들어가는. 맞아요. 자세히 보셨네요. 유튜브에서 많이 봤거든요. 맞아요. 퍼포먼스 할 때 정말 많이 쓰이는 동작 중에 하나예요. 복근 힘. 복근 힘으로 다리를 끌어올릴 거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 다리를 아무리 많이 찢어도 무릎이 이렇게 구부려지거나 플렉스를 하게 될 경우 별로 안 예뻐요. 다리를 조금만 들더라도 발끝까지 쭉 뻗어서. 자, 오른발이 왼쪽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원을 그려서 오른발 먼저 넘어가고 왼쪽 다리 원 그려서 그 앞으로 그대로 몸 휙 돌려서 앞에 볼게요. 이렇게 넘어올 거예요. 자, 한번 해볼까요? 준비 시작. 엄두가 안 난다. 발이 안 떨어지죠? 시작. 자, 옳지. 잘했어. 맞아요? 네, 아주 잘했어요. 우리 오늘 워밍업 할 때 매달리는 거랑 제가 바닥에서 다리 찢기를 한 이유가 오늘 윈드밀을 하기 위해서 그 워밍업을 했던 거고요. 다시 해보죠. 표정을 네. 방금 되게 찡그린 것 같아가지고. 자, 표정 예쁘게. 난 아무렇지도 예쁘게. 않아. 아무렇지도 하나도 안 힘들어. 자, 고. 오, 다리도 쭉히고 아주 잘했어요. 잘했어요? 자, 반대쪽 넘어갈게요. 왼쪽 골반 걸치고 왼손 위에 오른손 왼손이 밑에 안쪽에 있는 손이 무조건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자, 이번에 어느 발부터 갈까요? 맞아요. 왼발부터 준비 시작. 왼발 오른발 짠. 오, 잘했어. 돌아서도 한 번에 딱 대힘 주고 버텨서 서세요. 자, 예린 씨가 요즘 부쩍 늘고 있어서 제가 동작을 하나씩만 가져오질 않고 요즘 너무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꼭 응용 동작들을 제가 하나씩 가지고 와요. 할 수 있는 건가요? 가능한 건가요? 그럼요. 자, 이번에는 윈드밀에서 스핀을 연결할 거예요. 무슨 스핀이요? 우리 앞에 했던 피터팬이랑 백스핀 연결했죠? 그거랑 비슷해요. 그 모든 게 들어가는 거 아니고 이번에 윈드밀이랑 백스핀이랑 같이 들어갈 거예요. 자, 일단 보세요. 윈드밀 내려오면 바로 바깥쪽에 있는 손 위로 잡고 백스핀으로 연결할 거예요. 왼발 걸 거예요. 자, 일단 윈드밀부터 천천히 가볼게요. 오른발부터 시작. 오른발, 왼발, 오른손 위로 잡으면서 오른쪽 다리 뒤로 차면서 백스핀. 어우, 잘했어요. 이게 이어질 수 있을까요? 빨리. 그럼요. 부드럽게 하나의 동작처럼 이어갈게요. 이렇게 손 네, 위로 잡고 왼발 감고 다시 갈게요. 준비 시작. 윈드밀 백스핀. 저도 왜 안 돌아가죠? 잘 돌았어요. 아까 피터팬보다 더 잘 도는데요? 그래요? 이번에 반대쪽 해볼까요? 반대쪽은 왼손 밑에 어느 쪽 다리 걸죠? 오른다리. 맞아요. 자, 오른다리. 오른다리 어느 오른다리. 다리? 오른다리. 맞았어요. 오른다리. 자, 준비 시작. 뭔가 급해. 선생님, 저도 예쁘게 하고 싶어요. 연습하면 됩니다. 연습. 네. 자, 오른쪽 왼쪽 우리 한 번씩만 더 할게요. 준비 시작. 오른발 왼발 잡고 반대 왼손 시작. 왼발 오른발 잡고. 옳지. 다리 걸긴 걸었어요. 자, 걸었으면 성공한 거예요. 네. 자, 오늘 이번에 마지막 동작 들어갈게요.